짭니다. 짜장면 300원 때부터 돈 내고 먹었다고요. 요새 짜장면은 이 집 가나 저 집 가나 그 짜장면 냄새예요. 근데 이 집 짜장면은 그 냄새랑 틀려요. 평범한 간짜장과는 비교 불가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향기. 이 집 간짜장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하는데요. 고소하면서도 특별한 그 향이 간짜장을 먹기 전부터 식욕을 돋운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? 쓱쓱 비벼 거침없이 폭풍 흡입하는 손님들. 그 특별한 맛은 오직 먹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짜장이 달지 않고 이게 볶을 때 돼지기름을 직접 내서 비계해서 내가지고 그거로다 이렇게 춘장을 볶고 싶거든요. 아, 그래요? 단골 손님들만 아는 비법 대공개. 다름 아닌 돼지고기로 춘장을 볶는다는 사실인데요. 정말 큼직한 돼지고기에서 비계만 뚝뚝 잘라내는 달인. 딴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식이라 하니까 그냥. 이것이 지난 65년간 간직해온 달인의 비법이랍니다.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돼지고기 비계를 기름에 볶아주는 달인. 직접 이렇게 뽑아줬으면 고기의 어떤 담백함도 있고 그 육수의 담백함, 또 볶았을 때 그 감칠맛도 도는 게 정말 맛있죠. 담백하게.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대파를 큼직하게 잘라 돼지 비계 기름 안에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. 이렇게 하면 돼지 특유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다는 달인. 평범한 식용유 대신 이렇게 돼지 비계 기름을 활용하면 간짜장의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합니다. 역시 달인, 그 비법에서 내공이 드러납니다. 식용유로 쓴 건 채소유니까, 그죠? 아무래도 그 감칠맛이나 뭐 육수의 깊은 맛을 못 느낄 텐데 돼지 비계로 하니까 비계에서 육즙이 흘러내릴 테고 기름에 그게 배이고 누린내는 또 파가 잡아주고 해서 뭐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. 불 앞에서 자그만치 65년,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아직까지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달인. 힘들지 않으셨어요?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못했죠. 워낙 가난하니까. 뭐 나이 먹어서 들어가 다 가난해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.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거기서